안녕하십니까. 양수리의 핫카페 정원을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우리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서 정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선선해 해를 지는 걸 지금 촬영을 하고 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카페가 없어지고 무슨 장어집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진짜 양수리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미아처럼 이 호수가 보입니다. 지금 서산에 해가 졌기 때문에. 우와, 저게 무슨 꽃나무인가 이렇게 예쁠까? 호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수리 오면은 그 지붕 위에 항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카페입니다. 예전에는 카페 있을 땐 자주 와서 차도 마시고 그랬었던데, 진짜 유일하게 섬처럼 여기 세미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넓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정원이 진짜, 여기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옛날에 여기가 스몰이 되기 직전에 부모님이 이 땅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밑에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채소를 직접 가꾸면서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농사도 정말 잘 지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사장님 초대를 받아서 와서 여기에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경찰 공무원으로서 퇴직하는 날 정말 가족으로부터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양수리에서 이곳이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쁜 진짜 연꽃은 죽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도형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치미술처럼 이렇게 철사로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 멀리 수종사가 보입니다. 사실은 저쪽에 가서 그 카페를 촬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해지는 찰나에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이 꽃은 열매는 무슨 장구밥 아닌가? 오, 이게 뭔데 이렇게 예쁘죠? 꽃 피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쁘네요. 우와.
예전에 이 집에 여기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티를 했습니다. 아, 여기에 그네에 앉아서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앵두도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민나무가.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양수리 읍내입니다. 아이파크, 그 다음에, 아유, 저기를 보니 엄마 생각난다. 이번에 그 양수리 동물원에 들어가는 이 초입에 그,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은 걸 모아서 이렇게 파는, 무슨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게 새로 생겼답니다. 양수리 오시면 그곳에 가면 싱싱한 야채를 바로 따온 거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국물머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무슨 유통센터인 것 같아요. 마켓이. 이따 좀 있으면 정말로 더 아름답게 온 산이 다 붉어지겠죠? 일단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